계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자소서 내용을 정리하고 하더라도 저희 면접때는 자소서 기반을 검증을 하기 때문에 검증하는 전문가분이 따로 이렇게 오시기 때문에 자소서 내용 중에 자신 자신 없는데 그냥 알는 척 하기 위해서 쓰거나 약간 이렇게 해버리면 그 내용을 질문해서 되게 당황스러우실 수 있겠죠. 그래서 자신이 전공 중에 정말 솔직하게 관심이 있었고 제일 자신이 있다 이런 부분을 채우시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활동도 정말 엄청난 스펙보다는 정말 제가 내가 대학생활을 내내 좀 관심을 가지고 했던 동아리 활동도 좋고요, 학생회 활동도 좋고요, 그렇게 하는데 인간관계적으로 유연하다, 원만하다는 걸 어필하실 수 있는 정도 하시면 충분하시나. 여직원들 사회생활 차원에서는 저희 자격증점이 20점으로 들어가잖아요. 근데 보통 보시면 영어 만점이라고 기준을 했을 때 자격증 2~3개 정도면 약간 안정적으로 사회 전형 지원에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 많이들 하세요. 500명 중에 100명도 안 되는 사람을 저희가 NCS라는 저희 지원 가능 자격이고요. 그 저희 회사나 이거 보시면 저희가 850 이상은 다 만점이에요. NCS에 많은 시간을 850이랑 990이랑 차이는 없고요. 850 맞으면 만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850 넘었다 하면은 뭐 자격증 부족하다 면접을 대신 시간 면접 준비 하지 말라 부족하다 하시면 NCS 시간을 보는 한 비율이 10% 정도로 3호는 저희가 어떤 경험이 있으시긴 하는데 그거는 정말 막 정말 필요하다, 합격을 정말 중요하다 이걸 위해서 시간을 엄청 쓰겠다 이 정도로 하시면 조금 시간이 아깝지 않나 중국권 3호로 수시할 거예요. 공부를 제대로 못하시잖아요. 전국권이 일단은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충분히 다른 걸로 커버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고 처음에 100배수를 뽑아요. 예를 들어 여기가 제일 먼저 NCS 내가 얼마나 잘할 수 있냐는 좀 기본서부터 풀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한번 풀어보시고 아 내가 NCS형 인간인 것 같다 하시면은 그런 기출문제집이나 제 경험상으로는 5급 공채 필셋 문제가 제일 NCS의 어려운 문제 저희가 원자력 직군을 다 지금은 따로 보지 시간 관리하면서 원자력 직군으로 가시려면 민경체 시험 문제를 푸는 연습을 하거나 또는 기계로 전환하셔야 되는데 아예 내가 NCS형 인간이 아닌 것 같아 두 개 다 지원할 수 있는 자격증 인강도 많이 들으시는 거예요. 이거는 전자책과 맞는 쪽으로 가셔야 돼요. 저희가 공식적으로 발표된 합격권 같은 거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50 문제 중에 30개 지원반에서 컷이 생각한다고는 하는데 난이도별로 다르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남들보다 많이 맞는 게 중요하지 아직 다 맞거나 이러는 게 아니니까요. 기술직 같은 경우에는 저희 모집요가 한 3점 하시면 NCS 40문 한 70점 전 55문 한 30점이에요. 그래서 이 정도 비율이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를 지금 요강대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달라졌다고 그런데 그런데 면접 때 내용도 중요하지만 사실 태도 위주로 보시는 것 같아요. 제 옆에 분이 대답을 두 번이나 못했어요. 물론 정기 관련 직종에 인턴을 하는 건 큰 공원분이 그러면 혹시 자기 지원자분이 자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해줄 수 있겠냐 훈전을 일단 들어오고 싶은 이유가 주시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시면 좋겠어요. 그냥 제가 전공이 경제학과인데 제가 받았던 질문을 그냥 다 말씀을 드릴게요. 일자면접 같은 경우에는 전공 면접 질문이랑 자소서가 사실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질문을 하시거든요. 근데 전공 같은 경우는 정말 통상적으로 경제학과도 하면 다 아는 그 정도 경제의 삼두체감이야. 자연독점 에 대해서 알고 있냐? 그 한계는 뭐냐? 이렇게 얘기하시길래 저는 개념을 얘기하면서 한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한전은 이 중에서 이거에 속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뭐 가격 설정에 뭐 어려움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약간 좀 접목시키고 이렇게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의심도 더. 종합면접 같은 경우에는 자소서 내용보다는 약간 패턴에 대해서 알고 있지, 문제상이 무엇인지, 문제는 장단점이 뭐라고 생각하는지 그렇게. 많이 힘드시겠다. 37학점. 동아리에 갈등이 있다면 그 갈등이 중재하기 위해서 본인은 어떻게 노력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서 많이 물어보셨던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좀 인상 면접에서는 예의 바른 사람, 조직이 잘 융화되는 사람 이렇게 느낌을 주는 게 좀 중요했던 것 같아요. 제 개인 입장에서는요. 제가 자소서에 동아리 활동을 했다고 했는데 이 활동에서 이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다고 했는데 실제로 성과가 있었냐, 그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겠냐 이런 질문을 해주셨고요. 제가 지금 경제학과가 전공인데 기업 분석에 대한 거였는데 그럼 한전의 기업 특성은 어떤 게 뭐라고 생각하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솔직하게 나중에 면접을 했던 기억이 있어요. 이미 인턴 하셨으니까 저희 회사 조직 자부심이죠. 한전이 이제 대한민국의 전기 에너지를 책임지고 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한다는 좀 자부심을 가지고 어차피 저희 회사에서도 원재료 하시고 싶어서 이제 모든 취준생들이 대표 선호하는 조합에 고생하시겠지만 왜냐면 사업소에 처음에는 근무하게 됐는데 9to6가 되게 잘 지켜지고 있거든요. 퇴근 딱 6시 하면 그리고 실제 원자력 개인 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거 3개월 종료하는데 다 전기죠. 공기업으로도 이제 순환구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저희가 사업소별로 마일리지 적용을 해서 마일리지 많이 쌓게 되면은 자기가 원하는 지역으로 지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이제 불안에 떨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곳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합리적인 순환제도. 마일리지는 사업소별로 달라요. 마일리지는 굳이 사업소일수록 마일리지가 높아지는 편인데 그냥 사업소에서 근무하면 연차별로 마일리지가 쌓이는 이런 제도예요.